네, 안녕하십니까. 정국입니다. 저는 이 화이트 배경이 좋더라고요. 네, 뭐 화이트 배경이 좀 이렇게 좀 깔끔하고 좋은데, 화이트 배경을 할 때는 조회수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요즘 이스라엘 관련된, 특히 뭐 중동 관련된 넷플릭스의 영화가 엄청 많더라고요. 참 넷플릭스 그런 거 보면 참 일일비하는 것 같아요. 예, 요즘 뭐 이스라엘, 아랍 이 얘기가 워낙 나오다 보니까 그동안 묵혀놨던 거 넷플릭스 다 올라오더라고요. 막 아랍 관련된 거, 이스라엘 관련된 거, 스파이 관련된 거. 아, 어제도 막 그거 본다고 밤에 엄청 그 늦게까지 봤습니다. 재밌더라고요. 참 그 우리 학교 다닐 때 저희 문정인 교수가 물론 이제 지난 정권에서 이제 했던 외교 때문에 지금 정권에서는 욕을 엄청나게 먹고 있는데, 아무튼 뭐 그때는 이제 뭐 외무부 장관 차관 두 명 뭐 몇몇한 사람들 다 뭐 자기 학교 다닐 때 후배들 뭐 이런 사람들 다 넣어가지고 뭐 연정 라인이라 그래가지고 참 욕도 많이 먹었는데, 아무튼 그분이 전공이 아랍 정치예요. 예, 그분이 아랍 정치예요. 그래서 당시만 해도 우리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뭐 정치하면 뭐 미국 정치, 유럽 정치 뭐 이런 정도가 멋있는 거고, 뭐 좀 그러면 일본 정치인데 그것도 좀 그렇고, 근데 아랍 정치를 전공하셨더라고요. 진짜 재밌다 하면서 아랍 관련된 얘기도 진짜 많이 해주고, 특히 모사드 얘기를 그렇게 이제 국가안보정보 시간에 이제 1년 내에 그걸 했는데, 수업을. 그래서 뭐 현직 뭐 안기부 국장도 막 데려와서 강의시키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 시절에, 그 아랍하고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싸웠던 그 시절을 배경으로 한 영화가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그러니까 아랍하고 이스라엘이 아니라 아랍하고 아랍이 왜 이렇게 됐느냐. 이스라엘과 아랍이 이렇게 된 이유의 배경이 된 그 영화가 하나 있어요. 저도 그, 볼 때는 그게 이제, 아, 이게 이렇게 아랍하고 이스라엘 이렇게 문제가 되겠구나 생각을 못 했는데, 요즘에 이제 보는 영화를 보면 이제 그렇단 말이야. 그게 바로 아라비아의 로렌스입니다. 아라비아의 로렌스라는 영화가 사실 1950년대쯤에 나왔는데, 뭐, 데이빗 린이라고 해서 이제, 자기를 받은 감독이죠. 자기를 받은 감독이. 그러니까 데이빗 린에서 뭐, 우리가 많이 아는 영화는 이제 아라비아 로렌스가 아니라 콰이강의 다리지. 그래서 콰이강의 다리, 인도로 가는 길, 아라비아 로렌스, 이 세 가지가 데이빗 린 감독의 그 대표작이고, 뭐 또 하나 이제 그 약간 서사적인 거 빼고 좀 이렇게 사랑도 좀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인도로 가는 길, 콰이강의 다리, 아라비아 로렌스는 여자가 잘 안 나와. 거의 안 나와. 근데 이제 닥터 지바고는 이제 여자가 나오지. 그래서 이제 네 개가 이제 데이빗 린 감독의 아주 유명한 영화입니다. 근데 아라비아 로렌스가 아마 더 먼저 됐을 거예요. 닥터 지바고 이후에 개봉이 됩니다. 다 뭐 많이 봤죠. 근데 이제 아라비아 로렌스를 제가 사실은 몇 년 전부터 여러분들 그 취업 또 면접하기 전에 아라비아 로렌스를 참 제가 한 보고 면접을 봐라. 응? 제가 이제 2018년, 17년 들을 때도 참 많이 얘기를 했고, 직장 다닐 때도, 아니, 지금도 직장 다니지만, 전 직장에 있을 때 이제 제가 젊은 친구들하고 이제 많이 있을 때, 우리 지금은 제가 늙은 친구들하고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때는 젊은 친구들하고 많이 있을 때, 제가 아라비아 로렌스를 참 많이 추천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그 내용 자체가 일단 시간상 3시간 반 정도의 뭐 엄청난 상영시간도 상영시간이지만, 상영시간이 주는 그 어떤 뭐랄까요, 그 엄격함, 뭔가 내가 지금 영화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뭔가를 배우고 있다는 느낌으로 일단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진짜 뭘 배워, 진짜 뭘 배우고, 또 아라비아 로렌스라는 영화가 영화 내내 어떤 뭐 로맨스라든지
뭐 러브 어페어 같은 거는 일절 없고 여자가 한 명도 안 나오는 영화도 참 드문 것 같아요. 신기해. 어떻게 남자만 이렇게 다 나오는지 모르겠어. 그 3시간 반 동안 여자 나오는 건 여자 사진만 나오더라고. 터키 군대 진영에서 터키가 뭐 이렇게 군대가 전멸을 했는데 거기 가보니까 뭐 터키 막사에 들어가 보니까 여자 사진이 붙어 있는 거 그것 빼고는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대단하더라고. 근데 여자가 안 나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이제 그 이야기에 집중하는 거지 이 영화는. 1918년이 아마 배경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 1918년이 뭐냐면 우리가 1차 세계대전이 1914년도에 일어나서 1918년에 끝났잖아요. 그리고 1919년에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가 나오잖아. 1차 세계대전 끝나고 하는 얘기입니다.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민족 자결주의가 왜 나왔냐면 이제 영국이라든지 뭐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전 세계에 이제 식민지를 많이 가지고 있었잖아. 특히 오스만 투르크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미국이 윌슨 대통령이지. 미국이 이제 봤을 때는 좀 안 입고 온 것도 있고, 안 입고 온 것도 있고, 뭐 영국이라는 참 식민지 갖고 있지 않은 미국의 입장에서 민족들이 서로 자결을 가지고 독립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많이 해준 거야. 근데 원래 이거의 목적은 영국 애들이 자기들도 식민지가 있긴 하지만. 자기들은 좀 자신이 있었고, 통치에. 근데 오스만 투르크가 워낙 싸웠기 때문에, 오스만 투르크 밑에 있던 이제 발칸반도 국가들. 뭐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뭐, 루마니아라든지, 뭐, 크로아티아, 뭐 세르비아, 뭐, 유고, 뭐, 이런 나라들. 그리스도 마찬가지로 그때 이제 뭐, 다 있고. 이런 나라들이, 이제, 오스만 투르크가 해체되면서 이제, 나름 이제, 자기들 살 길 찾아라. 그러니까 민족 자결주의라는 명목으로 영국이 그거를 이제 좀 쓱싹 하려고 하는 개념이었어. 그러니까 일본이 뭐 중국한테, 야, 이거 한국이 너네 종주국 아니야, 임마. 독립국이야. 이렇게 했던 것은 자기가 먹으려고 하는 거고요. 똑같은 것처럼 이제 영국이나 프랑스가 오스만 투르크 해체하면서 이제 민족 자결주의를 좀 더 옆에서 도와준 거지. 원래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는 약간 식민지를 견제하려는 거였는데 영국이나 프랑스는 이제 오스만 투르크를 해체하는 과정에서 좀 더 쉽게 용이하게 좀 오스만 투르크를 뜯어먹으려고. 그래서 근데 그게 이제 발칸반도하고 이슬람 아라비아 반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라비아 로렌스는 아라비아 반도에서 1차 세계대전이 다 끝나는 시점, 이때 이제 영국이 좀 더 전쟁을 빨리 끝내고자 그 터키가 지금 그 점령하고 있는 뭐 아라비아 반도 다 대부분 터키의 땅이었어. 그 터키가 이제 왜냐면 터키도 이슬람 국가잖아. 그러니까 이슬람이 다 이걸 잡고 있었고 그 아라비아 부족들 웬만한 부족들은 다 이제 이슬람이 잡고 있었는데 그 터키가 잡고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다 해체시켜서 자기들이 이권을 가지려고 이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때 이제 반란을 일으키게 만든 거야. 그러니까 아라비아 로렌스에 나오는 그 로렌스 중위가 미국 정보부, 그러니까 영국 정보부에서 이제 파견된, 그래서 아랍 민족들을 분탕질 시켜가지고 터키의 반란을 일으키게 만드는 이 과정의 얘기가 바로 아랍의 로렌스입니다. 근데 이게 왜 이제 유명해지냐면 첨예한 어떤 그 신경전이 있는 거지. 아랍 민족들은 어쨌든 이제 영국 애들이 속내를 아는 거야. 아, 쟤네들이 결국은 우리를 이용해서 지들 전쟁을 유리하게끔 만드는 거지. 궁극적으로 우리를 독립시켜주진 않을 것이다. 결국은 우리가 오스만 투르크한테 반란을 일으키고 힘은 다 빼고 막 다 전쟁하면 죽고 사람 그러잖아요. 근데 영국은 이제 자기가 피 흘리긴 싫고 그냥 분탕질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막 이란은 이쪽이야. 이란은 이제 아라비아 반도가 아니야. 그래서 이라크, 사우디, 막 카타르, 뭐 두바이 뭐 이런데 뭐 UAE, 아랍에미레이트 이런데 이런 나라들. 시리아니 뭐 이런 나라들 지금 얘기하는 팔레스타인 이런 나라들 이런데 이제 이집트도 마찬가지지만 이런데 자꾸 이제 분탕질을 일으켜서 오스만 터키한테 이제 반란을 일으키게끔 하는데 결국은 나중에는 다시 또 영국이라는 나라가 다시 자기 국가에 대해서 자기 이제 부족에 대해서 결국은 또 종주권을 가지려고 할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걸 이제 알고 있으면서 그걸 이제 어떻게 보면 잘 교묘하게 조종하려고 이제 보낸 사람이 바로 토마스 에드워드 로렌스라는 사람입니다. 중위. 이 사람이 이제 아랍의 반도를 다니면서
각 부족들과 얘기하고, 그때 파이살 왕자라는 그 사람이 이제 이라크 왕이에요, 말하자면. 지금은 이제 이라크가 왕정이 아니지. 근데 그 이라크 쪽 지방에 이제 파이살 왕자하고 막 얘기하는 거죠. 이게 이제 많이 나오는 메인 스토리야. 그래서 이제 아라비아 로렌스 중에 나오는 토마스 에드 로렌스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속이지 말아라. 영국이 왜 얘네들을 속이냐. 그냥 독립시켜준다, 그래. 그리고 독립시켜줘. 어? 반란을 일으키면서 얘네들도 반란을 일으키고, 왜냐? 나라 만들어줘. 뒤에서 자꾸 이렇게 하지 말고를 주장하는 거야. 왜냐면, 오스만 투르크 밑에서, 터키 밑에서, 저기 압제에 휘살리고, 하는데 저걸 우리가 도와주고, 나중에 우리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프렌들리하게, 영국에 도와줬다. 그럼 우리가 얼마든지 이익을 취할 수 있다. 굳이 이걸 속임수로, 어떻게든 간에 쟤네들 비해서 뭔가를 좀, 우리가 이익을 취하겠다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야 된다고, 이제 토마스 에드워스 로렌스가 얘기하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이 그리스의 그, 테미스토클레스라고 있어요. 테미스토클레스. 테미스토클레스가 얘기하는 속임수로는 대국을 만들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가장 유명한 말입니다. 그 영화 내에서. 그러니까 테미스토클레스가 우리 그 영화 300에 보면 301이고 302가 있잖아요. 302. 302는 이제 페르시아하고 살라미스 해전을 벌이는 사람이 바로 테미스토클레스야. 그러니까 테미스토클레스 302는 아테네하고 페르시아하고 싸우는 거고, 301은 스파르타하고 페르시아하고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그때 그 스파르타를 전멸 시켰고, 이제 아테네는 페르시아를 이긴 거야. 그때 이제 이길 때 나온 사람이 바로 테미스토클레스입니다. 그 테미스토클레스가 이 아랍처럼 그때도 이제 그리스는 이렇게 연방 국가로 돼 있었단 말이야. 연방 국가, 이 연방 국가를 다 모아서 힘을 합쳐서. 페르시아에 대항하는 과정이 나오는데 이 그 모습하고 너무 똑같다. 페르시아는 터키고 아라비아의 여러 부족들은 바로 그 아테네의 연방국가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이 국가들이 조그만 국가들이 서로 모여서 힘을 합쳐야 이 페르시아를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이 아랍 부족들도 힘을 합쳐야 되는데 영국이 거기서 이제 자꾸 뭔가 긴세이치는 느낌 자기들 대신 싸워준다는 느낌으로 자꾸 몰고 가니까 아랍민족들이 잘 안 뭉친다 이거야. 그러니까 아랍민족들한테 진짜 독립을 보장해주고 그들한테 뭔가 어떤 이득을